나지현이가 VM 1-4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오, 매칭도, 테스트도. 오케이. 자, 그래서, 어린아이는 뭐라 그러고? 그쵸, kid라고 하고. 쓰는 방법은 어떻게 쓸까요? 그렇지, kid 하면 어린아이가 되고요. Kid. Okay, 무슨 시일까요? Okay, 그렇지, 이름 시지. 다시 한번더 시가 무슨 종류가 있는지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그렇죠, 공부하다, 날다, 울다, 소리 지르다 하다시. 그 다음에는 누구, 무엇, 그렇지, 이름씩, 어떤 것이라고도 해요. 어떤 뭐 책상이라는 것, 뭐 공기라는 것, 뭐 체연이라는 사람, 것이나 어떤 사람을 보고 이름씩. 그 다음에 무슨 시가 있냐면, 그렇지, 어떤 시는 어떤 것, 이름씩을 꾸며준다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기는 이름씨인데요. 무엇이니까 공기는 공기인데 어떤 공기, 맑은 공기 할수 있겠지, 그치? 또 어떤 공기, 더러운 공기, 이렇게 맑은, 더러운, 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그치,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지. 그래서 맑은, 더러운, 행복한 이런 걸 보고 어떤 시고, 이름씨를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시가 있다? 그렇죠. 어찌 시는, 이렇게 하다시를 꾸며줘요. 예를 들어서, 뭐, 달리다라는 말은 하다시인데요. 어찌 달린다? 뭐, 빠르게 달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치? 또, 어찌 달린다? 느리게 달린다. 빠르게, 느리게, 이런 것들. 어찌시라고 합니다. 그 중에, I라는 뜻의 키드는,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씨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레몬은? 레몬. 쓰는 방법은? 그렇지, 그렇죠. 채연이 책에 보니까 E를 한번 A로 잘못 쓴 적이 있던데, A가 아니고 E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레몬. 오케이, 그 다음에 열쇠는 키. 쓰는 방법은, K-E-Y. 그렇지. EY가 무슨 소리 낸다? E. E, 그렇지. EY가 E 소리 낼수 있습니다. C. 오케이, 그 다음에 제트기는 Jet. 쓰는 방법은. J-E-T. 그렇지. E가 에 됐네요. E, 에, 어 중에서 대표 소리 에가 됐습니다. 오케이. Jet. 오케이. 그 다음에 여는? 그렇지. 어, 좀한번 더. 그렇지. Kite. 쓰는 방법은? K-I-T-E. 그렇지. 그럼 I가 무슨 소리 냈다? 그렇죠. I가 I 돼서 Kite. Kite. 오케이. Kite. 이름씨입니다.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잼은 잼이고 쓰는 방법은, J-A-M. 그렇지, 여기에 M, 잼할때 에 소리는 A가 내는 거죠.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에와 아, 힘 빠졌어. 에, 에, 아, 어 중에서, 그렇지, A가 에 소리 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Jam. 그 다음에 왕은 킹. 쓰는 방법은, 그렇지, I가 뭐 됐고 E 됐고 N지는 K가 크니까 다 합치면 킹. 그렇지, 이름씨고요. 왕이네요. 킹. 오케이. 그 다음에 나뭇잎은 leaf. 오케이. 쓰는 방법은, 오, 그렇죠. 그래서 EA가 뭐 됐다. 그렇지. EA는 E가 될 때도 있고, A가 될 때도 있고, 여기서는 E가 돼서 leaf. 그렇지. Leaf. 이름씨고 나뭇잎이네요. 그 다음에 사자는 lion. 쓰는 방법은, Lion. 그렇지. 마찬가지. Lion. 이름씨고 lion. 오케이. 그 다음에 뛰다. Jump. jump. 쓰는 방법은, J-U-M-P. 그렇지, jump. U가 U, U, 어 중에서 뭐가 됐다? 어가 됐고요. 안녕. 이건 무슨 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하다싱. 그렇지. 이게 하다싱 거예요. 어찌 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점프. 그 다음에 호수는 lake. 그렇지. like 쓰는 방법은 그렇지. L-I-K-E죠. like lake. 오케이. 그 다음에 단지는 jar. 쓰는 방법은 J-A-R. 그렇지. A-R이 R 됐네요. jar.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별이 먼저 앉아보자.